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진짜 매진해 오셨을 텐데 시원 섭섭한 마음 다 이제 한가득 뭐 이렇게 마음속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맞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쉬움이 아무래도 더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시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쉬운 마음이 또 꽤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지금까지 고생한 나 자신한테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차분하게 이제 최종 결과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요 이제 이 5편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뭐 이제 적당한 난이도로 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걱정돼서 되게 많이 나 공부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 균형 있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험 마치시는 분들도 요거 이제 잘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실무를 보러 이제 우체국 직원이 되어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 내용들 뭐 잘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한편 이제 이런 경향으로 출제되는구나라는 감을 잘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이한 수준의 출제가 됐고, 기본기에 충실하게 학습 잘 했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 얻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물류의 출제 문항 수가요,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편물류가 4문항 출제가 됐는데, 올해에는 많이 봐주면 5문항까지도 이제 접어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출제 빈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출제의 어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류가, 이제 2024년 대비 교재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작년보다도 양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출제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주 많이 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우편물류가 좀 강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 이제 국제우편은 좀 이제 좀 위축됐네요. 여섯 문항으로 작년보다 좀 뭐 한 문제 정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전반적인 이 상황 속에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난이도와 출제 경향, 뭐 난이도는 뭐 이제 무난하다, 평이하다 이런 말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존에 자주 출제됐던 주제들이 또 역시나 광범위하게 잘 다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2024년 교재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 우편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게 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했던 대목이에요. 사실 2024년도에는 우편은 크게 개편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상식 쪽이 예금 일반과 보험 일반으로 나눠지면서 문항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교재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로 막 빵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예상하고는 전혀 벗어나게 그쪽은 뭐 그럭저럭 기존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이 우편 일반에서 교재가 조금 더 도톰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늘어난 부분에서도 적당하게 몇몇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뭐 이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 우편 일반에는 단원수가 많잖아요. 국내 우편물류 국제 이렇게 따져보면 단원수가 많은데 이 단원 편중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보니까 국내 우편의 그 밖에 우편 서비스 단원에서만 무려 4문제가 한꺼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우편 후반부는 아예 출제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편중 현상이 뭐 이렇게 또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가장 쫄렸던 게 사실은 이제 법령이잖아요. 법령 나왔다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법령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개인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좀
좋은 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올해는 법령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출제 빈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요. 보세요. 이 그 밖에 우편 서비스가 이 갑이에요. 갑. 여기서 네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준등기 우편물, 인터넷 우표, 꽃배달 서비스, 나만의 우표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 특히 저는 얘가 좀 반갑더라고요. 꽃배달 서비스. 왜냐면은 이거는 뭐 공부는 좀 시키는데 출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좀 억울한 생각도 든다.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새롭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다면 2단원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여기는 좀 출제가 될 만한데 계속 출제가 좀 많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걸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 이 유가증권 등기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저 우편 물류하고 이렇게 반반 선지가 나눠지면서 공동으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특히 이 우편 요금 감액 제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서 요 부분도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 부분은 요 부분은요. 단원명이 잘못 나와서 제가 수정까지 했는데 또 나왔네 얘가. 끈덕지네 아주 그냥. 얘는 이 제목은요. 사실은 우리 그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 목차 보면 단원명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딸려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단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출제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청구와 계약에서 우편사상 사용계약 얘는 뭐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로 이번에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 물류 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단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지면서 여기가 진짜 많이 늘었는데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면 발착 및 운송 작업의 두 문항 우편물 수집 및 배달에서 둘에서 세 문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쪼개져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문항 하나가 예 그랬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이쪽으로 좀 집어 넣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우편 물류가 한 다섯 문항까지 이렇게 좀 확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서 이런 우선 취급 표시 규격 같은 거 이런 게 또 출제가 되어서 그거를 외우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어렵진 않았을 텐데 새로 좀 추가된 내용이었고 집배 코드도 이제 기존에 알던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된 내용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이제 확장된 내용들이 같이 또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우편물 그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또 빵빵하게 또 이제 새롭게 채워졌는데 여기 이제 수집 우편물의 처리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특별 송달 방법 같은 거요. 예, 이게 송달의 종류 네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어서 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다뤄졌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국제 우편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 예, 국제 우편, 여기 있네요. 국제 우편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국제 우편 총설에서 두 문항,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용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에서 또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예, 칼라 우정연합은 최근에 좀 경향으로 봤을 땐 자꾸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행 식품 우편물도 뭐 내용은 계속 소개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닥 시험에서 이렇게 반겨서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출제가 또 됐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뒤에는 빵빵빵빵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출제되지 않은 단원들이 꽤 여러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편중 현상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단원의 출제가 편중됐다. 뒷부분은 뭐 출제가 안 됐고 법령도 없었다.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 맨 끝으로 요 말씀 잠깐 드려 볼까요? 이렇게 분석해 놓고요. 이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거는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춰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까지 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야 이거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이번에 꼭 붙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염려를 좀 이제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무난한 내용들부터 내가 공부해 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안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단어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됐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껏해야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저게 뭐 내년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단원에 대한 편중을 굳이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고르게 학습해 나가는 거 요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공부하기 까다로운 법령편, 이게 이제 다행히 출제는 안 됐는데 나왔다면 이건 진짜 최고 난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공부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맨 뒷부분,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들 다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도 꼭 맞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 예, 그런 분들은 예, 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다 추가해서 이 법령도 좀 얹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진짜 여기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우편 일반 2024년도 기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스텝을 밟아가시는데, 향후 계획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출제됐던 문항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서신 독점권, 뭐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죠. 이 서신 업무는 일종의 이제 국민들이 누려야 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의 하나이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서신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신 서비스를 민간에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 있는데, 다만 이제 예외 대상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신 독점의 예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00g의 서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량 기준 300g까지 이렇게 이 서신 이렇게 이제 좀 규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서신 독점의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송장 그랬고요.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이제 서신 독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국가기관이 발송하는 것이면 이거는 이 그 서신 독점에서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등기로 취급하는 주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요걸 이제 서신 독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남은 게 약간 이제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 10배 넘는 서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거는 서신 독점의 예외 대상에 들어오는 것들로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예, 설명이 따로 뭐 되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딱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서신 독점의 예외 대상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같은 거는 이 서신 독점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문장, 요거 이제 우리 북적북적 같은 데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좀 이렇게 있어 보여가지고 공부하실 때 좀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이제 그 문장이 요렇게 이제 쪼개어져서 시험에 이제 출제된 게 아주 이제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나머지 얘네들 예외 대상이라고 쭉 열거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서신에서 중량 기준에 요거는 이제 서신 독점권 안에 들어가는 300g이 이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내면 답이 이제 이렇게 3번이 되는 거 요거 이제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등기 우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준등기 우편물. 자, 등기 취급을 거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편 수첨에다가 쏙 넣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물이죠. 그리고 배달 기한은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우리 통상 우편물은
이렇게 이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런 기준들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준등유표물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됐고 반송 시 등기우편물로 처리되어 반송수수료가 등기통상 우편요금으로 적용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 이제 등기우편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반송될 때는 그냥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우편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금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2번을 옳지 않은 것으로 답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접수 시부터 수취함 투함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적 조회는 가능합니다. 네, 접수해서 수취함 투함까지. 그런데 문제는요. 수취함 투함이 되어서 배달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 분실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죠. 우리가 준등유표물 그러면 이게 손실 분실 손해배상 뭐 할 때 5만 원 기준 막 이런 거 막 외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배달 완료 이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편 수취함은요. 좀 다른 사람의 손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곳이죠. 거기는 남의 우편물 누가 빼간다 그래가지고 항상 누가 감시 감독하고 있다가 그럼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체국에서 그 이후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국제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국제 우편물에다가 인터넷 우표 붙일 수 없고 소포 우편물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용 대상이 아닌 게 맞고요.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것은요. 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을 못하죠. 이게 수취인 주소까지 같이 딸려 나와야 돼요. 왜냐면 위조, 변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취인 주소까지 같이 딸려 나와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요. 또 다른 우표를 교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2번은 우표를 교환 대상에 제외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 근데 3번은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표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3번 답 잘 찾았고요. 구매 후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해서 구매 취소가 가능하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었고요.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야. 이거는 뭐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어 왔던 그런 주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 문서에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그냥 보내고 싶은 거 막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요.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작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네, 그래서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올려보시고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문서 원본 한 통, 등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이 기본인 건 맞는데요. 반드시는 틀려요. 왜냐하면 자 이게 원본 한 통은 이제 수취인한테 보내야 되고 등본 두 통을 만들어서 하나는 우체국 보관, 하나는 발송인 보관 이런 것인데 발송인이 나는 뭐 등본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원본 한 통, 등본 두 통이다. 이렇게 한 것은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문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 문서의 원본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으로 간인한다. 이렇게 되는데 간인은요. 내용 문서가 여러 장이어서 이게 하나의 세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이사이에 이제 간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송인의 인장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우편 날짜 도장 찍는 거잖아요. 우편 날짜 도장을 찍거나 또는요 뭐 청공기로 간인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발송인의 인장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요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꽃배달 서비스 배달 결과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예, 우체국은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꽃송이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요 상품 교환 조치를 하면 됩니다. 꽃송이가 부족하다 그러면 꽃송이 잘 채워서 다시 이제 교환해서 이제 배달해 주면 되고 공급업체는 상품 발송할 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함께 보내긴 해야 돼요. 예, 우체국이 여기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식으로 남겨줘야 되고요.
배달 중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겼대요. 그러면요, 접수 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우체국 무한 책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냐? 아닙니다. 이건 또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요거는 또 공급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줘야 돼요. 아,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공급업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우체국의 공신력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땐 또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우체국이 이런 뭐 이 비용까지도 다 책임져준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공급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 이것도 특별히 어렵거나 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한 종이 기본이죠. 그리고 홍보형하고 시트형은 기본 종수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무상으로 또 제공해 줍니다. 이거 바로 맞네요. 이 문장 표현 그대로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익숙하게 이거 잘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우체일 모바일 앱 이런 데 등등에서 나만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편 사업 과 관련해서 이게 웬만하면요 이게요, 나만의 우편 서비스는요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 별정 우체국, 우편 우체국이 제외된다는 게 틀렸어요. 여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이해드릴 때 별정 우체국, 우편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동글동글동글동글 해서 이렇게 각각 표시해 드렸던 것도 있었어요. 막판에 그거 외우고 가시라고 해드린 게 있었을 텐데 이건 다 포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얘기가 됐고요.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를 이제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면 이거는요, 앞으로 법적 분쟁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 있죠. 나만의 우편 서비스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하여 원본을 우체국에 3년간 보관한다 그랬는데, 3년까지는 필요 없고 1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들 외웠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답은 1번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자, 보기에서 요금 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자, 요금 별납이 나왔습니다. 요금 훈합이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별납은 그래도 좀 수월한 그런 좀 이제 어떤 축에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요, 다르지 않고요.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최저 수량은 뭐 10통 이상 이렇게 되면 되죠. 10통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구 업무 취급 시간 내에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요금 별납 고무인은 담당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 사용하냐? 아니죠. 이거 담당자는요 타다 쓰는 거예요. 타다가, 왜냐면 이게 양이 뭐 10통 이상 이렇게는 돼 있지만 사실은 뭐 기업체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취급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무인 같은 거를 함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편 요금만 해도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자를 따로 지정을 해둬야 합니다. 책임자가 하는데, 보통 이거 어떻게 해요? 6급 이하 우체국이면 국장, 5급 이상 우체국이면은 또 이제 뭐 과장, 그 급이 돼야 됩니다. 그 급에서 이제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 책임자가 이제 보관해 둬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담당자가 이거를 이제 말하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1개월간 발송 예정인 우편 요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아, 이거는 별납 아니고 이건 훈합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금 혼합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납은요, 아니 이거 접수할 때 우편 요금 한꺼번에 내는 거죠. 이게 증납하는 그런 것들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혼합은 나중에 가서 모아서 낼게요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불안해서 이렇게 이제 담보 금액도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 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우리가 이제 요금 별납 우편물로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 맞는 거로 해서 니은과 미음 이렇게 됐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감액제도. 대리점, 영업사원,
보급대행인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 행물은 감액 대상이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감액 대상이 되려면 이게 이 정기간 행물에서요, 정기간 행물에 감액 대상이 되려면 그 이제 누가 발송하느냐, 이게 이제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액이 되려면 보급대행인은 들어가요. 보급대행인은 들어가는데 대리점, 영업사원, 개인 여기는 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또 틀린 얘기가 됐고요.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은 상품의 선점 및 광고가 전 지면에 10%를 초과하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죠. 20% 기준, 뭐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암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우편용은 감액제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 공부하기가 어렵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또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여기서는 요 정도면 우리가 답 찾는데 크게 부담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20kg을 초과한 소포 한 개를 두 개로 분할한다. 그럴 때 두 개로 분할할 때 20kg 초과하니까 이거를 거의 좀 대등하게 나눠라. 뭐 이런 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무게를 10kg을 초과하도록 해서 두 개를 나눠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접수하면 아무래도 이 두 개로 분할해서 보내려니까 요금 부담은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액을 해주는데, 요거요, 1,000원 좀 더 쓰지. 2,000원. 그죠? 2,000원. 2,000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운합 일반등기 통상 우편물은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등기 통상 우편물이라고 했거든요. 일반등기 통상 우편물은요, 동시에 이 감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수 방법 감액을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일반 등기하고 계약 등기가 그랬죠. 그죠? 요 경우에는 접수 방법 감액 쪽으로 보시고, 접수 방법 감액 이외에 접수 물량 감액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려면은, 이거 이제 동시에 받는다. 그러려면 선택 등기였어요. 선택 등기. 일반 등기 말고 선택 등기 우편물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표 형식으로도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요 문장들이 그대로 다 좀 찾아집니다. 그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 등기 우편물만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워낙 좀 이렇게 무난하게 찾아지는 그런 선지여서 많이 안 틀리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 문제입니다. 아, 요거는 진짜 많이 봤던 문제예요. 그죠?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한번 볼까요?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열쇠 다시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전에 사용자가, 그죠? 그걸 반납했다라고 한다면, 그 열쇠 들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사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에? 뭐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 없이 새로운 사용자는 새로 열쇠를 따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것도 다 이제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인데, 예전에 시험 나왔을 때 꼭 해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함정을 파놨던 그런 잔인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냐? 이거 뭐 쉽잖아요.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답을 4번으로 잘 찾으셨을 거라고 또 이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10번 문항부터는 여기 이제 우편 물류 쪽으로 좀 건너와 보는 건데, 우선 취급 표시에서 보낼 때 그때 그 규격이 나왔습니다. 우선 취급에 대한 규격 요건이 나왔는데, 이 테두리 색깔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붉은색, 글씨도 붉은색.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답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리얼. 이거 붉은색이라는 거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모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딱 수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을 빼버리면은, 기억 디귿 빼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 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딱 떠올려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글꼴은 이제 고딕체가 맞고요. 글씨 크기는 32로 되어 있어요. 32.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가로 5cm, 세로 2cm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네요. 네. 답을 3번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집배코드. 집배코드. 예전부터 집배코드는 소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집배코드에 관련된 게 우편 물류 쪽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확대됐죠. 예,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냈는데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 문자와 숫자로 표기했다. 코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있잖아요. 발송인이 우편물 보냈을 때 이제 수취인이 있는 쪽에 우편 집중국, 도착 우편 집중국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집배 코드로 막 다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 집중국이 두 자리, 배달국이 세 자리, 집배팀 두 자리, 집배국 두 자리. 이거 맞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고, 아홉 자리, 총 아홉 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도착 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는 경인청 우편 집중국의 경우 B로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된 내용이에요. 2024년부터. 자, 도착 집중국 이게 약호가요. 첫 자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었어요. 그 수도권 이외에는 이제 한글로 표시되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은 알파벳이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청 같은 경우가 이제 A로 시작했고 경인청이 B로 시작하고 강원청이 C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림으로도 딱 주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됐고요. 요거 이제 이 부분도 2024년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배달국 번호의 첫 자리가 청번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자리가. 그래서 마지막 자리라고 해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네요. 예, 이렇게 찾으시고요. 12번입니다. 우체통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봐라 했거든요. 자, 수집해온 우편물을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예, 뭐, 수집해온 거 우체통에서 이제, 다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면 막 분류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종류와 형태별로 분류하고, 우표나 요금인 면을 바르게 간추려서 어디다가 이제 날짜 도장을 찍냐 그랬는데 우표 쪽에다가 찍는 거예요. 우표. 요금, 예? 요쪽에다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우표면하고 수취인 성명 나는데 수취인 성명에다 도장 찍은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표면, 이렇게 이제, 해서 1번 아니면 2번이구나. 확인하시고. 국제 우표물에는 국제 날짜 도장을 찍고요. 항공 우표물은 어디로 보내줘요? 예? 아, 이거는요. 자, 이거 뭐, 너무 쉽죠? 선편 우표물 부산 국제 우체국이고, 그 다음에 항공 우표물은 이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가잖아요. 이것도 쉽게 연결해서 1번 바로 찾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부가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우편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취급이라고 표식을 안 해줬지만 우표의 가격을 봤더니 이건 부가취급 해달라는 얘기구나 알아차렸어. 네? 그러면 취급 중에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표식을 해가지고 우편 창구에 접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13번입니다.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험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 우편물들도 보는데, 취급한 대금은 어떻게 되냐면 10원 이상 2천만 원이 합니다. 예, 유가증권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됐고요. 올해 교재에는 이제 10원 이상 이런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유, 기프트카드 같은 것들을 보험 취급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로 취급 못합니다.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 요럴 때는 물품 등기 해야 돼요. 물품 등기로. 그 안에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 사용됐잖아요. 유가증권이 한번 사용되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기프트카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품 등기로 접수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에 또 해당이 될 거고요. 배달 시에는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게 하고 표시된 유가증권의 증서류명 그리고 이제 금액, 내용 이런 것들 대조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관공서 회사 등의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 포함된 달행의 등기 우편물이 배달된다면 그러니까 등기 우편물이 한꺼번에 가는데 그 안에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 막 끼어 들어가서 대조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한꺼번에 배달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유의해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틀린 것은 2번만 틀렸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리고 14번 문제입니다. 특별 송달 우편물 배달 사례에 맞는 송달 방법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 가장 이게 근본이 되는 거죠. 얘를 교부 송달이다라고 했었고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송달 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왔다 그러면 이거 유치 송달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유치 송달. 그랬고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것도 이거는 그냥 어디서 우연히 마주쳐서 주는 거랑 똑같이 취급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네요. 여기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우 송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조우에서 전달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수취는 없어요. 수취인이 없는데 그 동거인 등에게 송달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보충 송달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충 송달 송달 요래 가지고 네 가지를 쭉 열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요게 이제 바로 답이 이렇게 1번 이렇게 되고요. 제가 뉴스 보다가 이 유치 송달 관련해 가지고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뭐 대통령실에 우리 뭐 어떤 청문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관계된 사람들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출석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요. 이렇게 이제 이 송달을 해 주는 거예요. 송달을 해 주는데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안 받겠다. 막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정치권이 이렇게 좀 대립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이렇게 놓고 왔다. 그러면서 유치송달의 사례다.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뭐 그거를 이제 안 받겠다 하고 근데 그래도 당신들 여기 있네. 그럼 여기다 놓고 갈게. 난 놓고 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게 또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와요. 예, 뭐 이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뉴스가 잘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이거 되게 흥미롭네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답은 1번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우정당국들이 가입한 국제연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이거 있잖아요. 망고 우편연합이냐, 아니면 APPU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카할라 우정연합이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요, 와, 이거 신박했어요. 이게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이제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툭 보여주고, 이 우정당국들이 가입한 국제연합체가 어디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개수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거는 카할라 우정연합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바로 차리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제특송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EMS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결성됐다 그랬죠? 사무국은요, 홍콩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APPU나 이런 것들 떠올려 보셔야 되니까 이거 1번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됐고 연합체 역할 확대를 위해서 최근 KPKT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기출문제 예전 거 봤을 때 KPKT 같은 경우에는요. 망국우편연합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유해 상품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걸 KPK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이 카할라 우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고 슬로건은요. 더 패션 투 딜리버네 더 파워 투 딜리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우리를 뭐 띄엄띄엄 13579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거 희한한 걸로 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네, 저건 이제 걸러내셔야 되고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지연 배달되면 우편요금을 배상해주는 고품질 서비스 네, 이렇게 되죠. 배달 예정일을 딱 지정해가지고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배상해줄게요.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EMS 배달보다도 손해배상을 훨씬 더 강화한 이런 서비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 4번 내용이 뭐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배달 보장 서비스 관련해서 4번 잘 찾으시고 16번으로 갑니다. 국제소포로 한번 가보죠. 국제소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했어요. 접수검사 시 중개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중개국가는 아니에요. 도착국가가 중요하죠. 뭐 중개국가가 왜 중요해요?
저기서 또 기술 들어왔어요. 예, 틀린 얘기고. 보통 소포의 경우에 기록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국제 소포는요 다 기록 취급해요. 예,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 운송장에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 우체국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접수 담당자가 또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3번은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에서 접수했는지, 또 도착 국가명은 어딘지,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요. 발송인이 작성해서 제출했던 이 운송장 주소 기표지에다가 접수 담당자가 또 채워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로 잘 찾으시면 되고. 항공소포는요, 중량을 따질 때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비교해서 더 큰 거를 적용하잖아요. 항공으로 갈 때는. 그래가지고, 실중량 산정을 위해 우편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기재하냐. 아니죠. 이건 부피중량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로 잘 찾으셨을 겁니다. 예, 답은 3번. 이렇게 됐고요. 자,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국제우편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같았습니다. 우편 취급급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외가 아닙니다. 포함해서 모든 우체국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을 등기보험 서장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요 좀 고민됐어요. 너무 쉽게 답이어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를 갖다 답으로 했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죠. 자, 그리고 중요 서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귀중품은 보험소포로 접수를 권유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험소포가 아니라요. 등기보험서장이죠. 등기보험서장으로 접수를 권유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물 발송 조건에서 취급국가 및 보험가액 최저한도액을 확인해 접수한다. 하, 이것도 기술 들어왔어. 이거는요 최고 한도액이에요. 최저가 아니라. 아니,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보험 가입을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낮으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요거 잘 걸러내셨으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됐습니다. 18번입니다. 국제우편 사전 통관정보 제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대상 국가가 UPO 회원국 전체로 확대됐다. 우리 중간에 이거 갑자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 정호표 발표한다고 우정사업본부가 하면서 거기에 뭐 대상 국가 막 써있던 거 막 다 날려버리고 뭐 이랬던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도착 국가 세관에 승인 완료를 받은 경우에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통관정보 제공 제도는 우리가 이런 거 보냈어? 라는 것을 이걸 우정 당국 간에 먼저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세관에 알려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건데 도착 국가 세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건 유럽연합이었어요. 이건 이제 2024년 교재에 새로 추가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서 요게 이제 뭐였냐면요 ICS2 ICS2R2 뭐 R3 뭐 이런 것도 뭐 있는데 일단 R2로 하자. 뭐 이래가지고 나왔었어요. 나중에 정호사항에서도. 자, 그래가지고 ICS와 관련된 ICS2, R2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요. 지금 아주 좀 약간 좀 깐깐하게 굽니다. 이런 그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보면. 왜냐면 여기가 선진국들도 많고 시스템 같은 거에서 좀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제표준을 자기네가 막 설정하고 그리고 막 좀 약간 그걸 번지게 만드는 퍼지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승인 완료를 먼저 다 받고 그 다음에 보내라. 기존에는 보내고서 이거 보냈다 연락해 주는 건데 그러지 말고 다 승인 받은 다음에 보내라 이거예요. ICS2 R2 요 제도 요거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이거 틀린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예, 요게 바로 답이 됐고요. 이렇게.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기표지 운송장 및 세관 신고서의 작성 언어는 영어고, 포스넷의 숫자 위에 문자를 모두 영문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 우편물은 국제소포 우편물, K-패킷, EMS, 한중해상 특성 우편물, 소형 포장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서류들 싹 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가는 것들 다 포함. 그리고 거기다가 예외적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죠. 예, EMS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EMS는 비서류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포함된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물품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도 정오사항 나올 때 뭐 이제 개편해서 비서류들하고 EMS 서류하고 소형 포장물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해 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쭉 다 열거해 놓은 곳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편측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 신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항공 및 선편 우편물 모두 해당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식품이라고 하면 다 요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요. 사전신고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FDA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지 우편 전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됐고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 반입할 때 FDA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9.11 테러 2001년도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이제는 그렇긴 하지만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 본토가 이 여기가 건국이래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게 최초예요. 그걸 외부에서 공격하기 좀 어려우니까 군사력이 세서 그러기 어려우니까 국내선을 납치해서 이런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경각심이 막 생겨가지고 이 테러에 대해서 식품 우편물까지도 이렇게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국제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 작은 소포가 아니고요. 작은 이거 뭐예요? 그냥 스몰 패킷이에요. 스몰 패킷. 스몰 패킷, K패킷, 스몰 패킷 그럴 때 구분할 때요. 이제 앞에 스몰이냐 K냐가 다르고 패킷은 똑같이 씁니다. 파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1번 틀렸고요.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에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기재 가능한 거예요. 이 기재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등기 소형 포장물의 경우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요금 할인이 있어요. 5% 있잖아요. 5% 규정. 이거 받으시고 세관신고서는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300SDR을 기준으로 CN2이냐 CN23이냐 이게 나눠지죠. 300SDR까지는 CN2 이걸 초과하면 CN23 이렇게 갑니다. 네, 거기까지 맞는데 에헤이 1SDR 현재 1450원 아니잖아요. 1749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 액수가 틀렸네요. 액수가. 네, 그렇게 한다면 답은 당연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20문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할 것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간략해지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되게 쉽게 공부 안 해도 막 주워먹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어느 만큼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풀릴 정도의 문제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 난이도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공부 뭐 또 하신 분들이 적당하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너무 난이도가 쉬우면은 한꺼번에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니까 좀 문제가 되고 공부하고 안 하고의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면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점수가 낮아져서 또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적당한 난이도가 아주 중요한데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다가 한두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잘 하시고 아무튼 요 정도 기준으로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해설강 2024년도 우편 일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